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들도 많지만 반대로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쉽지 않은 난임 부부도 많습니다. 요즘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데요. 그런데 이 난임 병원이 많지도 않고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새벽부터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난임 치료를 받는 환자는 전국에 2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진료를 받으러 서울로 수도권으로 원정을 가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갓 동이 튼 새벽, 병원 문이 열리기 전부터 환자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예약할 때는 이틀만 안 하면 6시간 지금 기다려야 되죠. 오전 7시 반부터 검사가 시작되는 초음파실 앞입니다. 아직 검사 시작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벌써 대기자만 14명입니다. 50명, 60명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시술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점심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다른 병원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기시간 좀 많이 예상하셔야 돼요. 거의 3시간은 그냥 대기예요. 6시부터 줄 쓰시거든요. 어떤 교수님을 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처음 오시면 2, 3시간 정도. 환자들이 오픈런까지 불사하는 건 난임 전문병원이 부족한 데다 대부분 수도권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난임병원은 총 268개. 절반 정도는 수도권에 있고 지방에 있다 해도 대부분 대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술을 받으러 원정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남 무안에 사는 타그네 씨는 300km 넘게 떨어진 서울병원을 한 달에 6번씩 오갑니다. 시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임상 경험이 많은 병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광주 송정 거쳐 5시 13분 기차를 타고 전라도에는 메이저급 병원이 안 생겨요. 오해병원을 만들고 싶어서 계속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직장인의 경우 난임 치료 휴가가 연간 3일까지 주어지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사용률도 20%에 불과합니다. 전날 저녁쯤에 가서 하룻밤 자고 아침 진료를 보고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퇴사를 하더라고요.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난임 치료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여행이죠. 셋이서 같이랑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한 행복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장 카메라 김승희입니다.